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아보카도. 얘가 아보카도잖아. 얘도 데려가게? 얘 데려가야 돼. 지금 겨울 여기서 나다가 죽었다가 다시 나온 거야. 꿀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. 와, 엄청 들어갔나 보다. 얘도 뿌리가 완전 직근성인가 보다. 와, 뿌리 봐. 아니 위에는 별로 없는 게 뿌리 엄청 깊게 들어갔다. 쟤 왜 저래? 엄청 뾰족해. 나 우엉치 처음 봐. 나도 처음 봐. 사람들 처음 볼 것 같은데? 뽑힌다. 뒷북이 가자! 가자! 뒷북이! 뒷북!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허브 삽목하려고.
얘가 이제 물에 담그면 동동 뜨는 애거든.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항에 동동 띄우면 요 밑에서 뿌리가 나와. 그렇게 해서 화분에 옮겨 심을 거야. 재밌겠지. 또 어항물이면 또 잘 자라겠네. 그렇지. 고기 똥물. 보통 이런 거 수경 재배하면 막 액비 같은 거 물에 희석해서 쓰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물고기가 똥 싸고 연못에 오리가 똥 싸고 해서 그냥 그거 쓰려고. 완전 생태 순환. 자급자족. 동시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 지금 꽂고 있어. 심오함. 뭐 할 땐 진지하게 해야지. 아 진짜 나는 귀농해서 하우스 짓고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러면 진짜 나의 꿈. 밖에 노지에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채소, 허브 아무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노지에 있는 거는 비 오면 다 죽어. 비닐하우스에 심어놓은 거는 폭염이면 다 말라 죽어. 뭐. 방법이 없네, 방법이 없네. 나 진짜 이럴 줄 몰랐지. 나 귀농하고 나서 다시 화분에 뭘 기르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. 화분 다 남주고 왔는데 내가 화분 다시 사서 이렇게 뭔가 기르게 될지 진짜 몰랐어. 아무튼 우리는 식물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해봐야지. 다시 잘 기를 거라고요. 아니 남원에 내려오면서 나 그게 생각난다. 올바가 화분에 있는 애들한테 아 이제 니네 좁은 화분 말고 넓은 땅에다 다 심어줄게 이랬는데.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기억나. 내가 너무 진짜 땅 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 그동안 화분에서 십몇 년 기른 애들한테 어? 땅에다 다 심어줄게 막 이랬는데 나 진짜 얘네들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지. 와 너무 덥고 너무 물이 많고 사람도 식물도 힘들어요. 적당한 수분, 온도 이런 게 중요함. 모양만 봐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얘는 페퍼민트. 얘 로즈마리, 로즈마리, 로즈마리. 민트, 민트. 얘다 라벤더. 오케이. 이제 띄워? 응. 이렇게. 아이고. 너무 많이 꽂았어. 아, 안 돼. 다른 애들은 다 동동 뜸. 저 밖에 또 비 온 소리야? 와, 엄청나다. 아니,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뭘 심으면 다 녹아버리지. 논 주변으로 콩 심어서 기르는 거 본 적 있지? 보통 그래도 콩이 좀 살아남거든. 우리 땅은 콩도 녹아버리지. 이게 말이 되냐고. 그 생명력 강한 콩이 녹아버려. 우리 땅에서 자라는 거는 그 잡초 중에서도 발행이 한삼덩굴 쑥 그 정도?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. 바랭이는 먹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.